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어우, 개 힘드네.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대박입니다. 어쨌든, 네. 오랜만에 또 공연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공연은 또 기가 막히게 잘했죠. 네, 제 유튜브에 풀버전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또집 앞에 또 새로운 냥이가 생겨가지고 지금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그 유명한 해장국인데 더 유명해져가지고 줄 서고 있더라고요. 뭐 누가 왔다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주 진짜 또 기다렸다 연락도 안 하고 먹었는데. 집으로 먼저 왔어. 미쳤네. 갑자기 이지부스트가 됐어. 이지부스터가 당첨됐는지도 모르고 집에 뭐야? 와 당첨 있었어요. 진짜다. 네, 큰일 났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작은 거 사버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집이 이게 저기에 씨, 살고 있는 데가 거기가 막히지? 오래돼가지고 씨, 지금 뭐가 꽉 막혔어요. 지금 하수도들이. 그래갖고 지금 그거 푸는 작업 중인데 아주 씨, 몰상 시간 인간들 기름때 저기다 붓고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이기욱이랑 또 이게 시간 나가지고 예, 맥주 한잔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기욱이 이렇게 밖에 자주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표정 보면은 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런 유부남 자식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또제 삶을 살아 왔어요. 예. 여기 진짜 맛있어요. 예, 여기 인덕원에 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예. 이게 뮤직 페스티벌에 왔어요. 네, 여기 또 일하러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설치하러 간 거예요. 이제 딱 보면 이제 부스에 설치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 또 일을 하러 왔어요. 이게 미친놈들이 일은 안 하고 뭐 일은 열심히 했지만 예, 저렇게 놀기도 열심히 놀고 그런 애들이에요. 보시면 헤이즈네요. 예. 헤이즈 나왔고 역시 아, 이 아이 지리고 또그 다음에 이거 뭐야 예, 박재범도 나왔는데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못 써요. 이런 건 빨리빨리 넘겨버려야 씨. 그리고 이제 예, 현명식탁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이제 셰프로 있는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로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그냥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강추예요. 신촌에 있는 거. 설빙이 떡볶이가 있어. 아까 그걸 너무 배불리 먹어서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설빙이 왔는데 뭐 떡볶이도 팔더라고요. 무서워. 뭐 나름 뭐 한국이 나쁘지 인생 않았습니다. 졸라 달라더라. 그리고 여기 한강을 왜 왔느냐? 네, 와, 계속 씨, 이제 다 잠겼네. 폭우가 왔었죠. 네, 계속. 근데 이제 와, 씨, 다 비가 잠겼어. 그쳤길래 한강이 얼마나 늘어났나 와, 한번 경찰도 왔다 갔다 해. 보러 왔는데 경찰도 미쳤다. 있고. 배 졸라 높아진 거 봐봐, 씨. 보시면은 저 배가 밑에 있었는데 위까지 하늘로 쑥네. 올라왔어요. 진짜 엄마 진짜 통제 많이 당해버렸네. 넘친 거예요, 저거. 씨, 아버지 잠겼나 본데. 통제됐어요. 잠겼어. 낮은 지대는 다 통제됐더라고요. 잠겨버렸어. 예. 끝나, 씨. 진짜 비 많이 왔었는데. 와, 씨. 올라온 거 봐봐. 저거. 미쳤네. 저것도 밑에 있던 거예요. 밑에 근데 지금 있어야 하는데 위에 있어. 같은 선상까지 올라왔죠, 네. 미쳤다리.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잠겼어. 내렸네. 와, 이거 와씨 오랜만에 보는데, 야, 이거 체감이 되네요. 미쳤다. 아까도 한강 갔다 왔는데 이 미쳐버렸다.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도넛을 먹고 있다라는 건 이날은 쉬는 날인 거예요. 네. 이게 아마 뭐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쿠폰 나와가지고 아마 공짜로 먹었던 것 같은데. 역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르게 또, 더 달라 그래 그냥. 아, 여기도 그 아까 보여줬던 해장국 집에 이제 동생 같은 격인데 여기는 또 맛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것만 먹고 살다 번호가 보니까. 랜덤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부산에 가고 있네요. 야, 진짜 여름에 부산 많이 갔다. 홀리쉣. 사장님 입구 쪽에 두개두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아무튼
또 부산에 일을 하러 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먹던 것도 먹었대요. 경치보고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번 달 말에 또 여기를 갈 거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할 건데 아 걱정이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뭐 숙소가 좀 와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가까워서 네, 자주 바닷가에 나와서 저녁에 좀 맥주 한 잔씩 했어요. 네. 네, 이날 뭐 날씨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바닷물도 영 안 이쁘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이제 저쪽 서해안보다는 훨씬 깨끗하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 제첩 뭐였는데 제첩 비빔밥이었나? 제첩 뭐였는데 아 맛있어요. 안녕 안녕. 사람 좋아하네. 나한테도 누워주는 거야? 에이 귀여워. 재밌게 놀다가 아 얘 진짜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제 귀여웠는데 밤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아무튼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와 이거 지리던데. 와 이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와 진짜 웬만하면 부산 와서 뭐 라면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부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좀 새로운 곳 좀 찾아보자 해서 와 라면집 하나 찾아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달인이에요 달인. 진짜 맛있었어요. 와 이게 두 번 먹었어요. 이거 맛있어서 아마 이번 달 말에 가도 또 저거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갑자기 또 날씨가 좋아졌네요. 예. 아, 뜨거워. 날씨가 아, 야,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이날도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늘 먹던 또 이거 뭐냐 이게 뭐야 그 예. 아무튼 그 정식 네 돼지국밥 정식이랑 뭐야 또 새로운 해물 뭐 이런 볶음밥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다 타버렸어.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얼굴이 흑인이 돼버렸습니다. 에이, 얼굴이 다 타버려가지고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아주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또 저렇게 불꽃놀이들 하더라고요. 저 그냥 여기 있으면 다 보이니까 뭐. 그리고 뭐 되게 줄 서서 먹는 해장국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주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무슨 뭐 아침부터 이렇게 웨이팅이 엄청나던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와 진짜 날씨 좋아졌네요. 와. 그러니까 아 부산 가면 힘들긴 한데 또 이거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야 진짜 날씨 좋다. 진짜 올 여름에는 거의 바닷가에서 산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바닷가 많이 왔다 갔다 했네. 경치 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물 깨끗하다. 얼굴이 너무 타버려가지고 그 태닝기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흑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많이 탔어요. 예. 근데 지금 또 안 가다 보니까 네, 또 다시 하얘진 것 같긴 한데 지금 거의 이거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을 못했어요. 이것도 뭐 여기 부산에서 뭐 좀 맛있던 돈가스 집을 찾아냈는데 뭐 네,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라멘 집은 아 특별했어요 제가. 네. 야 이거 진짜. 지리네요. 뭐 이거 이제 마지막 바다여가지고 이렇게 또 360도 카메라로 또 한 방 찍어놨습니다. 이거 사서 진짜 잘 써먹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네요. 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두피 관리 받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이라서 이제 혼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뭐 이 집이 막 그렇게 특별히 막 훌륭한 맛은 아닌데 이 뷰가 좋아가지고 한 번씩 옵니다. 네.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이 홍대 한가운데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종종 오곤 한답니다. 또 일 나왔네요. 이번엔 또 햄버거를 먹고 있네요. 네. 옛날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진짜. 전 우리 이런 날씨 좋은 날 저렇게 구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비행기를 타야지 저게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빨리 비행기를 타러 가가지고 어디든지 날아가가지고 아주 혼을 내주고 싶네요. 네. 어쨌든 보시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연어 덮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원래 그 규동 있잖아. 규동의 규동 맛집인데 여기 이 사케동은 처음 먹어봐요. 근데 와 진짜 맛있던데. 예, 역시 좀 실력자세요. 이쪽 분은 아, 일본에서 좀 제대로 배워오신 분이어가지고. 또 여기는 또 뭐 막 갑자기 여기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막 들어오시라고 막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여기도 자주 가던 게 그 생선집인데 맨날 그거 솔드아웃 돼가지고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대전에 왔습니다. 우와 오 졸라 빠른데 이거 전기야? 졸라 빠른데? 그리고 이제 대전에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삼겹살을 먹고 있네요. 여기가 뭐 대전에 있는 예, 아울렛이네. 나는 왜 저 원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거 뭐 한물 간 캐릭터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대형 예, 아파트 뭐야 백화점이 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있잖아 어린이 세트 같네. 그리고 여기 그 뭐야 예, 마제소바 또 새로 생겼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었어요. 되게 애기 입맛 같아가지고 양도 적당하고 맛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지 또. 그리고 또 아 원래 예전에 갔던 양꼬치 집이 망해버려가지고 와 양이 적어서 저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애들. 어마어마하네요. 와, 한 거의 100개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아까 그 마제소바 팔던 집에서 이제 돈가스를 한번 먹어봤어요. 이제 실력을 검증을 해야 하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예. 저게 뭐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대전에 왔으니까 또 이거 뭐냐 이 튀김 소보루 예, 이걸 먹어야죠. 먹었어? 아까? 네 아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던데요 이거. 예. 이거 집 앞에 공사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일을 나와서 먹었는데 이건 보모 돈가스. 아 맞아 여기도 맛있어요. 예. 여기도 약간 한국 엄마가 일본 기술로 기술 부린 느낌. 그리고 이것도 구로에서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늘 즐겨 먹던 또 감자탕 집으로 오랜만에 갔습니다. 요즘엔 기력이 딸려가지고 저렇게 장어를 계속 먹어주고 있어요. 저거 몇 번 더 먹었는데 이게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오네. 그리고 이제 뉴진스 뉴진스 팝업 스토어를 뉴진스 팝업 스토어 왔습니다. 근데 아 너무 많이 기다리던데. 근데 이날은 일하면서 와가지고 점심 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날은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리벤지 하는 걸로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잠깐 이렇게 슬쩍 훑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백화점에 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거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래곤볼에 미친 놈이기 때문에 드래곤볼에 아주 미쳐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KST5에 이거 드래곤볼 에디션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구경할 겸 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 이거 씨. 거의 8-9만원 하던데 케이스를 그 정도까지 주고 사면 안 되지. 정말 비행기를 타고 싶은 이 욕망, 네, 그런 욕망들이 계속 이 영상에서 보이네요. 네, 진짜 비행기 타고 싶다 씨. 그저께 일본 친구들 와서 씨, 놀았는데 진짜 비행기 타고 싶었어요. 에휴 진짜 씨. 언제나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지 그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한강 스타벅스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오리배가 태양열로 움직여. 이제 발로 굴리는 오리배가 없어졌어요. 아, 그런 낭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카가 또 우리 동네 왔길래 조카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설렁탕, 설렁탕을 내가 사줬어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놈? 그리고 이제 또 남산타워로 일하러 왔습니다. 이게 아침 7시에 갔는데 이제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예요. 이런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타워에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날도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야 진짜 날씨 끝내줬어요. 진짜 저기 서울 끝까지 보였어요. 와 봐봐 여기서 다 보이잖아. 날씨 진짜 좋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또 그 여기 이 그 뭐냐 탑 남산타워 또 관리자분하고 친해져가지고 네 그분께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저희들을 공짜로 또 타워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 남산타워에 가본 적이 근데 뭐 굳이 서울 사람이 남산타워 저렇게 전망대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뭐 관광객이 뭐 관광객 친구 뭐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지방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갈 일이 없는데 와 봐봐 진짜 막죠. 야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와 진짜 이렇게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맑아서 저렇게 잘 보이는 날이 며칠이 없잖아요. 네. 진짜 이날 뭔가 좀 막 눈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변을 보면은 이제 서울을 가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게 끝나가지고 이제 노을이 지기길래 또 이뻐서 또 마지막에 하나 박아놨습니다. 이뻐. 그리고 야 이거 기가 막혀. 나 이거 집 근처에 뭐 이거 찾아냈는데 미쳤어 이거. 카이센동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미쳤어. 좀 비싸. 이건 29,000원이라 좀 비싸고 15,000원짜리도 있는데 와 그것도 맛있는데 역시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쉬는 날이길래 뉴진스 팝업스토어를 다시 이제 리벤지하러 왔는데 야 500명이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이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이게 봉골라 쇼유 라면인데 을지로에서는 이게 자리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팝업스토어가 생겼다길래 여기 왔는데 또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또 블랙핑크 팝업스토어도 또 겸사겸사 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진짜 여자 아이돌 말고는 볼 게 없어요. 예. 진짜 뉴진스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네. 블랙핑크도 좋고 에스파도 좋지만 아무튼 좋아요. 뭐 예쁘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겸사겸사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진스 팝업스토어를 내가 갈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두세 시간 기다렸는데 뭐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하다가 근데 다행히 500명 정도가 아니라 한 100명? 150명인가 갑자기 그때 커팅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네, 이제 취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이라 이게 아 예쁜 굿즈들이 다 솔드아웃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살만한 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저의 추억만 담아가지고 왔어요.
다음번에는 진짜 뉴진스를 보러 갈 거예요. 왜냐면은 뉴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잡혔거든요. 기어이 보고 말 겁니다. 뉴진스를.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와 진짜 날씨도 좋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날씨. 이야 진짜 좋다. 맑다. 이거 좀 이제 평소에 안 다니던 이제 다리로 가니까 예. 또 다른 뷰가 보이길래 예. 뭐 개인적으로 쉬는 날 이것저것 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이 끝이 나가네요. 이건 진짜 3일 연짝 술을 먹고 지금 해장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제 태풍이 오고 있어요. 예. 흰남노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뭐 자연재해건 건강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비 많이 오죠. 네. 요즘 코로나 다시 많이 걸리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히 그리고 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